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범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희 다림에서는 지금 오늘 이 역사적인 200일을 남겨놓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토론회를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이죠. 21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개되는 컨퍼런스는 다름의 새로운 기술 VL 컨퍼런스, 가상 컨퍼런스 공간에 여러분이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는 현장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평창올림픽, 우리들이 모두의 축제가 되는 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국민 대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은 그동안의 컨퍼런스 현장의 어려운 점, 항상 그 방송국에서는 이러한 컨퍼런스 현장을 갈 때마다 발표자와 자료와 또 질문을 하거나 함께 참석한 사람들을 보내는 데 있어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저희 다림에서는 VL 컨퍼런스 방식이라고 해서 아이스튜디오의 특허 기술인 VR 컨퍼런스장의 버추얼 리얼리티 장의 강사와 또 발표 자료, 제 노트북과 그리고 이 가상의 프레젠테이션 공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다양한 스튜디오로 자주 자리를 옮기다 보니 아마 이 회사는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3D 디자이너가 이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회사의 이 스튜디오는 전혀 다른 분의 도움이 없이 우리 아이스튜디오의 기능으로만 만들어진 자료인 것입니다. 이러한 스튜디오에서 멋진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화면, 즉 이 실시간으로 즉 아무런 편집 없이 현장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기 나오고 그것이 다시 이 핸드폰으로 보이게 되는 그러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가 싱가포르의 그 폴리텍 컨퍼런스에 스피치를 할 때 장면인데 여기서 제 순간에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보였고 이 내용이 이 핸드폰에서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 현장에 와서 보는 사람도 여기를 보고 또 현장에 오지 않은 사람도 보게 되는 그러한 기술 방식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은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서 검증된 기술인데 이렇게 그 발표자와 발표 자료를 버추얼 합성을 해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녹화하는 그런 방송으로 여기서 이렇게 제가 핸드폰 녹화했기 때문에 다소의 소리가 잡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이것이 핸드폰에 중계될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중계, 즉 코엑스에서 외국인 저명하신 분이 와서 발표를 하는 현장에서도 이걸 봤다면 그 비디오는 지금 그 옆방에서 저희가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발표하시는 분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버추얼 컨퍼런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게 된다. 버추얼 리얼리티가 단지 거리뿐만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더 다른 공간의 거리를 뛰어넘고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한 컨퍼런스는 영원히 살아 숨쉬는 컨퍼런스로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 다림에서 보이는 평창올림픽 대토론회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프레젠테 오지 않아도 마치 온 것처럼 느끼는 현장감 있는 세계 최초의 VR 컨퍼런스 중계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되도록 노력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